펜싱의 동작이랑 많이 비슷해요. 스텝 같은 게. 펜싱한 사람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드민턴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 또 정확히. 운동선수인데 일반인보다 잘하지 않을까요? 아, 이 운동은 열정만 되는 게 아니에요. 1승 챙겨드릴게요. 근데 이상하게 상욱이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온다. 지금 금메달리스트인데.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까 상욱이가 대기실에서 나 형 저 잘하면 이용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셔틀콕은 이용대 이마에다 꽂겠다고.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셔틀콕도 이마를 꽂겠다. 범 대신 콕으로 꽂겠다. 저는 상욱 회원님이 오셨을 때 뭐 펜싱보다 배드민턴이 더 힘들 거다. 너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했었어요. 우리 상욱이가 스텝은 좀 비슷하다고. 네. 아, 네, 스텝은 좀 비슷하니까 해볼만 하다고 얘기했어요. 아, 펜싱은 뭐 앞뒤로만 하는 건데. 앞뒤로만. 아니 보통 감독이 회원들 사기를 높여줘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시간도 높이 가려서. 배드민턴은 이 넓은 코트를 지금 다 뛰어야 됩니다. 사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사기 좋아하시고. 아이, 또 근데 지금 오상욱 또 올림픽 금메달 회원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잘 하시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 힘 봐라. 달라. 소리가 달라. 소리. 오우 힘 봐라. 달라. 소리가 달라. 소리. 아 소리가 달라. 소리. 아. 좋아 괜찮아. 좋아 좋아. 아, 몸 풀게 몸 풀게. 네 이제 할게요. 아 시작한다 이제. 상욱 배드민턴 어렵지? 아유 상욱이 내가 깔고 가야겠구만. 내가 진지하게 할게요. 진지하게. 네. 스포츠인이랑 풍부히 붙여가지고 커트로 안 해. 와 넘기는 거 봐. 와 클리어가. 상욱아 너 나랑 같은 조하겠다 보니까. 와 스텝이 이거 예. 와 클리어 나가는 거 봐. 스텝이 선수 같아. 선수지. 참. 와. 와 나온다 나온다 이거야. 그래 상욱이 상욱이 스텝 봐봐. 찔러 찔러. 와, 상욱이 와 와 와 펜싱 펜싱 스텝이야 지금. 찔러 찔러. 그렇죠 이런 스텝이 나와야죠. 이 잘하냐 못하냐 차이는 저 뒷발을 끄냐 못 끄느냐예요. 네 상욱이 좀 끌잖아요 뒷 부분을. 아니 스텝 봐봐 스텝. 와, 야 힘이 장난이 아니다. 날카로워. 아유 소리가 달라. 그렇지. 와 근데도 막 쭉쭉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크로스 킥 크로스. 와우. 와. 와. 나이스. 와, 야, 때려 때려. 와. 와. 저기 저기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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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그 펜싱 국가대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살을 받으면 저 시합 못 나갑니다. 아. 네. 자, 그럼 이제 발표를 해 보죠. 감독님이 받아들이죠. 미는 사람은 하 그룹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굴까? 네. 네, 하를 밉니다. 하를 밉니다. 오. 야, 방금 움찔했어. 야, 금메달과 금메달의 만나. 하나, 둘, 셋, 셋. 우와! 우와! 펜싱 금메달리스트. 네.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게 안 됐나 이게? 와. 아, 할 게 많네. 하를 줬다. 오케이. 야. 아, 믿을 수가 없네. 하를 줬다고요? 하하. 할 수 있어. 그 하를 줬을 거야. 생각할 수 있지. 그래도 주문 가야지. 그치? 하는 좀 아니에요. 올라갈게, 금방.